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화웨이 BY3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후면에 상당히 좀 특이한 코팅이 사용돼서 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당히 좀 이쁘고 좀 특이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 느낌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스마트폰은 기린 659 프로세서 사용했고, 로컬 메모리는 4GB, 기본 저장소는 32GB가 사용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5.8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패널 같은 경우는 IPS LCD를 사용했어요. NTSC, 슈퍼 하이클러 96% 수준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색감도 풍부하고 화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화면이 제일 좀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뭐 컬러가 좀 부족하다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캠코더 조금 밝게 찍고 있어서 좀 실제 보는 화면 느낌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실제 눈으로 봤을 때 화면 컬러감이나 느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괜찮았다는 거죠. 하단에 USB-C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디오 단자도 보이고요. 9V에 2A 충전이 가능해서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후면 디자인도 이렇게 생겨서 무선 충전이 될 것처럼 생겼는데, 무선 충전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후면에는 두 개의 듀얼 렌즈 카메라가 사용됐는데, 하나는 1600만 화소, 하나는 200만 화소가 사용됐어요. 전면에도 1600만 화소 사용됐고, 뒤쪽에 플래시도 보이고요. 근데 두개 렌즈를 이용했는데, 두개 렌즈 이용해서 뭐 화각을 다르게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고, 아웃포커싱을 좀더잘 되도록 하는 기능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품질이나 화질은 뭐 괜찮았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IPS 패널을 사용해서 아몰레드랑 좀 비교해보면 좀 색감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더 짙고 빨갛고 좀 자극적이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차분한 느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잠금 잠깐 됐네요. 보시면은 카메라도 좀 괜찮은 기능들이 있는데, 요 보면 아웃포커싱 할수 있는 넓은 조리개 모드 활성화 이렇게 돼서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앞쪽에 있는 뭐 이런 피사체를 초점을 맞추면 뒤에 있는 피사체가 이제 좀 뿌옇게 좀 날아가요. 근데 두개 렌즈 이용해서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보케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켜서 약간 좀 뽀샤시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뷰티 레벨을 조정해서 이걸 또켤 수도 있어요. 보케를 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좀 사진 찍을 때좀 이뻐 보이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전면 후면 카메라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꾼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전면 카메라 바꾼 상태로도 뭐 이용은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앞쪽에 지금 사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밀어 보면은 모드 여러 가지가 나와요. 보면 사진도 있고 프로 사진 뭐 비디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AR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3D 파노라마나 뭐 이런 기능들 뭐 여러 가지 써봤는데, 약간 제 느낌은 그랬어요. 3D 파노라마가 그 LG 뭐 V40 뭐 그런 그 정도의 파노라마 이게 쭉 찍어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제 느낌에는 갤럭시 S5에 들어갔던 좀 이전 모델에 들어갔던 그런 약간 느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 아쉬웠는데, AR 렌즈 같은 경우는 약간 스티커나 아니면은 주변 배경을 지워주는 모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면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R 기능 누르면 효과가 적용되는데, 여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 얼굴에다가 이제 뭐 다른 걸 입히죠? 사람 얼굴 잠깐 나오는 장면 나오면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얼굴에 이제 지금 장면 잠깐 안 나오네. 지금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입혀주는 그런 기능들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면 카메라에서는 더 기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AR에 보면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백그라운드 선택하고 누르면은 이제 그 피사체와 바깥쪽 부분을 인식을 해서 뒤쪽에 있는 배경을 좀 지워주는 게 가능해요. 근데 피사체랑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이렇게 겹쳐져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전면에 두개 카메라를 이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두개 카메라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한개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 LG 스마트폰에 있는 배경을 지워주는 기능, 그 후면 카메라에서 가능하지만은 그 정도 그
아, 전면도 되나? 그 정도 급까지는 아니었어요. 약간 좀 배경 지우는 게 조금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배경 지워서 조금 다른 걸 채워서 이제 주변에 배경이 안 나오게 하고 찍고 싶을 때는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진도 많이 찍지만 동영상도 좀 많이 찍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 기능들은 뭐,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스마트폰도 많이 따라해서 기능들은 좀 괜찮았는데, 동영상 촬영 해상도가 FHD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4K로도 많이 찍는데요. 4K 뭐 60프레임까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대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FHD까지만 가능해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요즘 이제 유튜브에 올려도 4K도 좀 많이 올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괜찮았던 기능들을 보면은, 블루투스가 이제 두 개의 장치를 동시에 페어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에 뭐한개 연결시킨 상태로 또그 장치를 또 이제 다른 장치도 또 연결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한 개는 이제 끊어지고 한개또 연결되고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 동시에 두 개가 연결이 가능해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 잠금 해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잠궜죠. 제가 쳐다보는 상태로 켜보면은 얼굴 인식하면서 켜집니다. 근데 이 속도 좀 많이 빠른 편이고 이렇게 옆으로 얼굴 인식 같은 경우 옆으로 돌려놓은 상태로도 가능합니다. 네, 뒤집은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뒤집어서는 안 해봤는데 뒤집어서 되네요. 그래서 그 홍채 인식은 눈을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굴 인식은 좀 아무래도 좀 빨리 인식되고 좀 보안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좀 빨리 인식되고 연결이 됩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게임을 해봤는데요. 그래픽 옵션은 기본까지만 가능하네요. 더 옵션을 높이고 싶어도 옵션이 올라가진 않아요. 아무래도 사양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물론 더 사양이 좋은 스마트폰으로 더 높은 품질로 게임해보면 확실히 좀더 재밌긴 합니다. 멀리 있는 사물 같은 거 봤을 때더 멋있게 보이고 해서. 근데 그래픽 기본으로 놓고 게임한다고 해서 게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 모바일 게임이니까. 충분히 게임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러면 총 쏘면서 이렇게 움직여봐도 뭐 전혀 버벅이지 않고 잘 움직인 게 보이죠? 아까 방금 두명 잡았는데 뭐잘 되는 것 같아요. 뭐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근데 품질은 더 높이지 못하는 부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사용을 쭉 한번 해봤는데 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가격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진도 좀 셀카 찍을 때좀 아웃포커싱도 좀잘 되는 카메라를 좀 원하시고, 좀 가격은 저렴하고, 좀 성능도 어느 정도 나와서 좀 적당히 쓸만한 스마트폰 찾는 분들에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뭐, 이 단점을 보시고도 좀 괜찮다 싶은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거는 영상 하단에 제가 사용기를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